지금 유리의 비율 측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의 시료 질량부터 재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커를 올려놓으면은 올려놓고 0.5 쳐가줍니다. 그러면 0g 맞춰지고요. 제가 지금 유리를 한 30g 정도 맞춰서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 유리 질량이 32.61g 정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리를 바로 저 시료 통 안쪽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증기를 발생시키고 있어가지고요. 시료 통 안에 하나도 안 빠지고. 지금 아까 제쳤던 유리 시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고무하기로 네, 고무마개를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를 키우고 고무마개 온도계를 이렇게 끼워서 어느 정도 온도계가 시료랑 닿을 수 있게 넣어놓고요. 안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꽉안 잠궈도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빼기 힘드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기가 올라오는데요. 온도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뒤로 빼고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조금 이동을 하면은 지금 22.2도고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또 물의 질량을 또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열량계에 담을 그 물의 질량도 측정하고 그 물의 온도는 나중에 시료를 넣기 전에 그때 이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물의 질량 한번 측정해 볼까요? 뭐 열량계에 올려서 예,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가까이 가서 제가 요 카메라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네, 됐습니다. 열량계를 이렇게 저 위에 올리면 마찬가지로 약간 0점을 왼쪽을 맞춰주시고요. 맞추고요. 네, 0점 맞고요. 자, 다시 조금 물 올려가지고. 약간 100g 정도 맞춰서 넣어보겠습니다. 예, 찬물 10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대략 15g 103.15g입니다. 나왔습니다. 온도는 나중에 시료 넣기 전에 물의 온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료의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니까 인터넷 연결이 안 좋으니까 화질이 되게 안 좋아요. 학생들이 온도 계속 잘 안 보고 화질도 잘 안 보고 실시간 강좌를 했어요. 인터넷 연결이 좋을 때만 좋아요. 선생님이 경험이 얼마나 좋나요? 경험이 얼마나 좋나요? 거의 80도 정도 나왔어요. 많이 타보고 저번에도 막상 오래 됐어요. 두번 갔어요. 많다고 오래 됐어요. 2만 3천 원, 2만 3천 원. 6월 22일부터 영상으로 내가 좀 취재해서 이렇게 되면 내려와.
며칠이면 이제 감기가 시작이 나는데 이승민이 다 켜먹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사진을 하고 그 가게 넣어가지고 원판 넣어 그 혹시나 스물에 된다고 나오면 한 대에서 그림 나오면 잘 나오거든요.
우리 한 94쯤 네. 이렇죠. 끊어놓고 거의 94도 네. 우리 여기 물 온도 한번 측정해볼까요? 네. 그냥 거기서 놔두고 바로 측정해볼까요? 네. 물 온도 측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을 좀 세워서 시료를 넣기 전에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고 22.3도 계속 온도가 내려가나요? 22.2 정식할게요. 네, 계속 내려가네요. 그죠? 내가 측정 22.1도 22.2도 네, 22.2도로 원래 온도가 있었고 그 사이에 실외 온도가 이제 94.8도 95도 정도 95도 정도까지 하고 이제 예, 지금 95도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이거 끄고 95도에서 이제 95도로 가열된 시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뽑아서 안에 남아있는 시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서 하고 네, 이정현 씨가 여기 꽂아가지고 온도 측정 온도계를 어떻게 뒤에 할까요?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거는 제가 조금 치우도록 하고요. 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22.2도에서 이제 시료를 95도에 시료를 넣고 나니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뚜껑이 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십시오. 예. 26.2도 예, 26.2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시 예, 됐습니다. 26.2도 됐고요. 이제 유리 시료의 비열 측정 실험은 끝내고요. 다음은 이제 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렇게 돌리고 네, 장태호 씨 좀 네.
나 마찬가지로 실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커 올려놓고 영점 맞추고요. 나은 시료가 자체가 좀 작은 편이어서 한 40g 정도 해보겠습니다. 40.76g. 네. 예, 40.76g입니다. 40.76g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가열관에 그리고 카메라를 돌려서 시료를 잠깐만요. 제가 카메라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시료 아까 진행 측정했던 납시료를 넣겠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그러면 아 거기 있습니다. 한 가지 넣고 살짝 가열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다시 한번 좀 켜주십시오. 네, 가열하고. 가열을 시작했습니다. 수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물을 가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의 질량을 이제 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열량계에 들어가는 물의 질량 측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량계를 올려놓고 하고요. 뚜껑 재선 상태고 0점을 맞추시고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상온의 물을 네. 100g 정도 맞춰줍니다. 103.68g. 네, 103.68g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온의 물을 열량계 안에 넣었고요. 자, 다시 시료의 온도 변화를 우리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줬나? 물의 온도를 시료를 넣기 전에 가열된 시료를 넣기 전에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쫙 돌리면
22도? 22도 정도면. 아, 또 올라가네요. 말하기가 무섭게. 22도. 22도 정도로. 예, 22도나 뭐 22.1도. 그렇습니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2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꺼주시겠습니까? 이제 시료 온도가 약 93도. 네, 93도입니다. 바로 93도의 시료를, 납시료를 넣겠습니다. 이전에서 여기 온도 좀 측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내려놓도록 하고요. 22.9도. 네, 22.9도로 평형 온도가 22.9도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돌리고요. 자, 여기 와서 잠깐 좀 가운데 오시다. 고객님 가까이. 네, 이어서 고체의 비열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